있잖아요. 미안한데 또. 나 말고 이만한 언니들이 그렇지, 이미 다 벗고 돌아다니셔. 그분 그때 플레이보이 노래를 딱 런칭하고 두 번째 방송인가?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쌍욕 먹는다. 이거는 그래. 그거 그냥 다 무산이다. 다 무산됐어? 난 뭘 해야 되지? 이거 이제 아니, 찍는 거야 지금? 아니 준비도 안 하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질문지라도 준비는 했어요. 준비는. 아, 준비하셨어요. 네. 아니 아무튼 오랜만이에요, 그죠? 네, 오랜만이에요. 최근에 좀 저랑 비슷한 거 하셨잖아요. 뭘 했어요? 한번 돌아오셨잖아요. 돌싱글 이제 또 섭외도 받았었어요. 아 진짜? 아니, 뭐, 나갔으면 인기 대박인데. 섭외라고 하긴 좀 뭐하지. 한씨 지금 몇 살 된 거죠? 지금 86년생. 86년. 37. 지금 아이가 둘인가? 둘이고 지금 한 명 지금 아들은 중학생이고 키가 185가 됐고. 둘째 아 성민 씨가 딸은, 크죠? 성민 씨 아들 아니잖아. 아 미안해. 속상해. 솔직히 얘기해서 돌싱글 나갔으면 진짜 욕 처먹었겠다. 그래,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나가지 마. 섬세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혼당했구나. 아, 죄송합니다. 이건 연극도 출연했고 영화도 했고 또 음반도 냈잖아요. 음반도 꾸준히 또 냈어. 그렇죠. 뭐예요? 정체가 제가 죄송한데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 마스크 벗고 확실히 웃으세요. 아니 제가 어쩌다가 네. 10년 전인가 출연한 뮤직뱅크를 보고 왔어요. 이게 뮤직뱅크 때 또 이슈가 있죠. 그때 플레이보이 노래를 딱 런칭하고 두 번째 방송인가? 뮤직뱅크 딱 하는 날 첫 때는 이제 무난하게 흘러갔는데 두 번째 때는 이제 뮤직뱅크에서 리프트를 태워주는 거예요. 근데 리프트를 타고 탁 올라갔는데 노래를 이제 사랑이 이렇게 부르면 됐어. 근데 사랑이 불렀는데 아직도 반주 중인 거야. 그래서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쌍욕 먹는다 이거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딱 무대를 내려왔는데 진짜 농담 아니고 우리 대표님이 매니저들 불러놓고 그래서 막 혼을 내니까 매니저도 이제 속상하고 그럼 내가 난 이제 막 덜덜 떨고 있는 거야. 근데 그날 오리님이 오리님이 승도 가요계 유망주 이분 분명히 뜹니다. 두 번째 오리 제 같은 날 방송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방송한 날 제가 엄청 실수를 해서 라이브 사상의 때가 또 하나의 반주에 노래 부른 가수로 이거는 난 역사에 남겠다 라면서 전 진짜 두려움을 떨었는데 중간쯤 무대에 오리님이 나오셔가지고 노래를 부르셨는데 그분을 뭐 못했다 뭐 이렇게 말할 그 처지는 안 되지만 그분이 약간 좀 많은 좀 이슈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묻힌 거예요. 진짜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날 뮤뱅은 완전 총체적 난국이었네. 한 번도 아니고 그냥 몇 번이 그렇게 터진 거야?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텐데. 야. 네, 그랬군요. 사죄드립니다. 첫 번째 음반이었죠, 플레이보이가. 야, 그것도 근데 또 이름을 플레이보이를 이렇게 잡았네. 그러니까 그 이슈를 좀 연결하려고 했던 거구나. 연결을 했던 거지 뭐. 아니 사실 그래서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또 자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또 요즘 친구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플레이보이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파니 씨가 뭐 주목을 받았고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잡지의 타이틀이고 그 타이틀로 인해서 항상 예전에 그 미국에서는 플레이보이라는 모델을 뽑아서 그 매거진의 그 속지에 들어가거나 또는 메이트라고 해가지고 표지에 이렇게 많이 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해 메이트가 되면은 헐리우드 스타처럼 대우를 받은 거야. 왜냐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그냥 야한 잡지라기보다는 그 시사도 있고 정치도 있고 중대한 스토리도 다루지만 이 여성들의 이 성적인 모습들을 되게 유쾌하게 푼 잡지로 워낙 유명했어요. 약간 맥심 느낌이 있는. 그렇죠. 맥심의 그렇죠? 느낌이 있죠. 맥심도 보면은 여성성을 뭐 꼭 그런 느낌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사실 중퇴를 했어요. 학비를 못 내다 보니까 학교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원래는 그 부모님 동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 동의를 제가 직접 사인을 하고 그리고 학교를 나오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닥치는 대로 뭐 신문 배달도 하고 우유 배달도 하고 뭐 돈가스집 고깃집 뭐 이런 데서 정말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대회 같은 데 있잖아요. 돈 준다는 일단 돈이 일단 1번 돈이 따라와야 되고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도 되고 뭔가 명예도 얻을 수 있는 연예인 관련된 비즈니스를 막 트라이를 했죠. 그 당시 그런 거 막 되게 이슈였잖아. 세시 이런 데 잡지. 막 그런 데다가도 막
이력서를 내고 그 다음에 슈퍼모델로 나갔어 심지어 2005년에 그리고 나서 이제 플레이보이도 이제 넣는데 거기서 1등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근데 이제 거기 넣은 이유는 상금 1,000만 원이라고 써있더라고. 1등 되면 1,000만 원이 또 눈이 멀었지. 근데 플레이보이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고 한 게 아니라 미국 플레이보이 모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아 이렇게 좀 성인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들어갔죠. 어떻게 보면 플레이보이라는 모델이 사람들은 저한테 꼬리표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나는 그걸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게 그걸로 내 인생이 역전했어. 정말. 2판이 그녀가 돌아왔다. 지난 2월 한국 플레이보이 모델 선발대회에서 1위를 선발돼 화제를 모아온 2판이 얼마 전 전 세계적인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지의 2006 월드컵 특집판에서 한국 대표로 누드 촬영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정말 밥 먹는 거 걱정하고 단칸방에서 새내는 거 걱정을 했었었는데 뭐 그렇다고 그 이후에 뭐 걱정을 다 버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삶을 하게 해준 거라서 또 많은 경험을 하게 됐잖아. 미국도 갔다 오고. 그리고 그러면 그 잡지 메인에 실린 거예요? 메인에 이제 모든 다른 모델들하고 모든 사람들이 실리고 그 안에 그럼 오디션 때부터 뭐 다 벗고? 오디션 때는 수영복만 입고 미국에서만 이제 촬영, 본 촬영할 때만 노출이 있었고 그 용기가 좀 필요했겠네. 현장 가서는 좀 막 긴장을 했는데 미국의 그 스태프들은 워낙 진짜 막 하이텐션 뷰티풀 막 굿잡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조금 이렇게 벗다가 굿잡! 굿잡!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그게 무슨 약간 음침하게 찍는 게 아니고 또 그 헐리우드 액션이 있잖아요. 미안한데 나 말고 이만한 언니들이 그렇지, 이미 다 벗고 돌아다니셔. 그분들은 옷도 안 입으셔. 나만 입고 다녀. 그분들은 그냥 촬영하잖아요. 그러면 남들은 촬영 딱 끝나면 가운을 입잖아. 그분들 막 그냥 뛰어다니죠. 우린 동방예지 그리고 네. 우린 좀 이렇게 민망하니까 네, 약간 입어주는데 그렇죠. 이렇게 옷을 입고 있다가 굿잡! 그 사람들이랑 되게 신선했을 거야 또. 그 동양인들. 아, 그쵸 그쵸. 그리고 네. 심지어 제가 머리가 이제 허리까지 이제 긴 검정 머리고 심지어 최연소 제가 제일 어렸어요. 야, 19살에. 거기 계신 분들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특히 유럽 분들은 섹슈얼리즘이 엄청 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비하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적응하는데 엄청 사실은 조금 힘들었죠. 진짜 그거 하나 아니 그거 하나가 아니 어쨌든 뭐 그걸 이후로 그걸 계기로 파니 씨가 세상에 알려졌죠. 어쨌든 알려졌고 그쵸.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예능에도 출연을 했고.